꼬마꼬마. 육자배기를 펴보셔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서 그 의문점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일종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 와 배우는 거고,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이 앞에 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요. 어디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물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컨디션 안 좋으신데 15분까지만 하시고. 예, 꼬마꼬만 그래도. 이사까지 좀 많이 걸어가야 되니까. 알겠어요. 난 그래도. 꼬마 꼬마 시작. 꼬마 시작. 보내
해야 돼. 가. 어디다 붙이? 오시는 님 보내지 마. 오신 잠들은 나를 깨우세요. 오신한 이게 뭐 이게 뭐여? 그렇게요. 그래야 그래야 세련미가 있어. 오신한 이게 뭐? 해서 목을 그렇게 써야지. 옷이 이게 뭘 이거 아니야. 얼도 아니고 얼 그래서 호흡을 다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을 다 쓰는 것이 아니야. 소리가 다 끝나더라고 호흡을 아껴서 갖고 가야 그 뒤에 가서 또 얼 기운이 또 나지. 거기서 기운을 다 써버리면 뒤에 가서 되들 않는 거요. 있어야, 숨이 있어야 그놈을 갖고 호흡이 남아있어야 거기서 그것을 또 목을 만들지. 숨이, 그게 숨을 숨을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숨을 써야 돼. 이 숨을 아껴서 써. 숨을 들이켜가지고 내쉴 때 아껴서 써야 돼. 숨을 최대한 아껴서 써야 돼. 숨이 남아야 되는 거요. 숨을 다 써버리면은, 에? 숨을 다 써버리면 뒤에 가서 소리를 끝까지 못 가지고 가. 그 뭐야 저 가요 그 저기 심사하는 박진영인가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하나 박진영인가. 호흡반 소리반이 뭔 말이야. 호흡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호흡이 이 소리에 꽉 차갖고 호흡이 꽉 차버리면은 안 돼야. 호흡이 남아 있어야 돼. 숨이 훨씬 넉넉하게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혈량이 크게 가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숨을 넉넉히 갖고 그 호흡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호흡이 남아있어야 이런 목을 만들어 뒤에 가서 힘이 딱 맥이 딱 빠져갖고 놓아버리면 소리가 아니여. 그건 초짜 소리여. 그러니까 오시난 그리고 난 하면서 도둑섬을 쉬는 거야. 이게 뭐 그래야 돼. 그러니까 숨을 거기서 도둑숨을 한번 쉬었기 때문에 나머지 그 네 박을 갖고 가는 거야. 뒤에 앞에서 두 박을 했잖아. 그럼 네 박이 남았잖아. 두 박에서 숨을 한번 쉰 거지. 오신한 이게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거기서 숨을 쉬었기 때문에. 시작. 오신한 이모 그러지 보내기지라 보내지라 보내지라 아직 붙이지 마.
끝을 하나 꼭지를 하나 붙여줘. 꼬오 꼬리를 오오 이런 것이 이제 육자배기 다음 육자배기의 전형적인 예야. 꼬리를 질질 끌어서 간 내가 여기 나왔잖아. 고기 질질 끌어줘야 돼. 고기를 꼬오 꼬오. 요거 이제 여기서 소리 판소리 할 때 요런 먹다 하면 선생님한테 뒤지게 얻어 터지고 이제 완전 선생님한테 이제 사형 선고 받아버려야 돼. 여기서 판소리에서 이런 목 안 써요. 금기야. 최고로 금기를 싫어하는 게 바로 요런 목이야. 근데 또 육자배기 가장 육자배기 다음에 이 목이야. 또 표목이야. 그다음에 요건 해줘야 되는 것이야. 육자배기에서는 중요해. 아주 중요해. 육자배기에서는 판소리에서는 아주 금기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런 것이 경계를 배운 사람은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넉넉하게 해주는 거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걸 배워 교육에 고급 교육을 못 받아본 사람은 아무렇게나 이놈에다 저놈 섞고 저놈에다 이놈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뒤지게 이제 무식한 소리 듣고 엄마 저것이 판소리여 이렇게 나와. 오신한 이게 뭐 주지.
말. 가 오시는 네게 뭘 오시는 네게 뭘 네게 뭘 네게 뭘 네게 뭘 수가 있나? 아, 네. 나는 여기까지만 오늘 할래요. 어떻게 이제 꾸미님? 공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장구 쳐야죠. 얼른 구장 칩시다. 구장을 치고.